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선이 마무리됐는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공식 일정을 취소하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. 윤석열, 안철수 두 사람이 약속했던 공동정부가 파국으로 향해 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최한성 기자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내각 인선을 모두 마쳤습니다. 3차 내각 발표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,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각각 지명했습니다. 세 번의 발표를 통해 내각 구성을 완료했습니다. 하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집무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. 앞서 내각 인선에서 측근들이 배제됐다는 불만을 드러낸 걸로 보입니다. 윤석열 당선인과 안 위원장은 대선 막판 공동정부 구성을 약속하고 인수위를 함께 꾸렸지만 내각 구성 단계에서 철저히 소외됐다는 게안 위원장 측 입장입니다. 인선 과정에서 특히 제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. 반면 윤 당선인은 함께 훌륭한 사람을 찾아 임무를 맡기는 게 공동정부라거나 특정 인사를 배제한 사실이 없다는 말로 인식의 차이를 드러냈습니다. 안 위원장의 반발에 대해선 이해가 안 된다거나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. 제가 추천을 받았고요. 그리고 또이 인선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. 국민의힘 일각에선 인수위원 3분의 1 배분으로 단일화의 대가는 다 치른 것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. 내각 구성을 둘러싼 갈등에 안 위원장이 측근 이태규 의원에 이어 인수위를 떠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.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에도 먹구름이 꼈습니다.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.